그리고 불꽃놀이는 아니야. 이렇게 해서 얘도 꺼버리세요. 이거 두 장으로 만들어줘. 두 장 하나로 만들어 달라고? 어. 일회용이잖아요 어. 지금. 이거 어? 오늘만 쓰실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이거 아니야. 이거 계속 쓸 거야. 예? 이거 이뻐. 그거 이쁘긴 한데 어. 시청자가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바이크 사진이? 예. 아 어, 맞아? 예. 어. 저런 인스타에 올려. 아, 아. 어. 예.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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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하이. 네. 안녕하세요. 빨리 안 오냐?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하려니 조 같지? 예? 간만에 방송하려니까 조 같냐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태훈 게이야 왜 점점 못 푸는 곡이 눈이 돼질터? 아 노래 좀 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타은이가 타은이 어서 오고 몸은 괜찮 몸은 좀 괜찮냐고 어 아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 건강상의 이유로 오랜만에 어 나 안경 좀 닦아야겠다. 이 안경이 좀 이겠네. 예. 전자 할 바에 어디 간노 마이런 게다드가. 네? 전자 할 바이가 뭐고? 안녕하세요. 오빠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전 샌드백 형아 맞짱 뜰래? 응? 무슨 소리 그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할아버지 목소리 있잖아요. 그 기간이 끝났네요. 90일이. 아 그거? 예. 그 다시 결제하세요. 그 야 아프리카는 전자녀도 네. 결제했어야 돼? 혹시 스티커 200개만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스티커 200개? 예. 충전해. 아, 할까요? 그래. 우리 손으로 충전해서 우리가 써. 알겠습니다. 그 결제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전자 하라방. 예. 뽀또! 흉한놈. 뽀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머리 비어보여. 이거요? 이 머리 좀 눌렸나봐요. 뽀또! 뽀또 좀 보자. 네, 머리에 좀 눌렸나봐요. 어. 안녕하세요. 뽀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제가 좀 건강상의 이유로 좀. 옆머리 쥐가 파먹었냐? 예? 머리. 예, 머리가 좀. 네. 일단. 갈비 좀 사주지 그랬냐? 예? 아, 뭘 갈비 갖다가 말들이 많아요. 예. 제가 아니, 우리가 뭐 갈비 먹자고 모인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예? 영화 보자고 모인 거였고, 나 그날 너무 더웠어요. 어. 사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다음에 올 때 다음에 모이면 그때 사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이렇게 굳이 갈비를 얻어 먹으려고. 예. 아니, 많이 오지도 않아 주셔놓고는. 예. 예? 컨셉이 아니라 진짜 더치페이한 거야? 뭘 더치페이를 해요? 더치페이 같은 거 한 적 없어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영화 보자고 모인 거면서 뭘 갈비까지 얻어 먹으려고 막. 예. 오빠 잘 지나왔죠? 보고 싶어서.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고요. 예. 아 눈이 왜 이러냐? 이렇게 침침하냐? 아 반갑습니다. 어 컨디션 좀 어떠냐고요? 컨디션 아주 좋죠. 지금 저 뭐야 갔더니 일단은 제가 그 그러니까 이인이랑 술 먹은 날 그때부터 속이 계속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혹시 간간해도 돼? 예?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예요 갑자기?
강간을 하다니요. 미친 소리를 하시네. 아이 씨발 놀래라. 예? 아니 지금 4일 만에 켰더니 이제 좀 이상한 소리 하시네. 예. 예. 진짜 어떻게 팬미팅으로 유튜브 각을 다반도 키키키키. 아 그거 그냥 했는데 저는 엄청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11명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뭐 민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코순이가 3명이나 있었다는 것에 방송을 못 보잖아. 예. 3명이나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좀 그래도 위안을 받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 일단 제가 병원 갔다 온 얘기 좀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저 많이 아팠어요. 예, 진짜 찐으로 리얼로 레알로 아팠어요. 예, 방구 계속 끼고 막 트름 계속하고 속 안 좋고 속에서 막 쥐어 짜는 듯한 그 고통 때문에 제가 일요일 날 저번 주 일요일부터 해가지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쉬었죠. 근데 어제는 뭐 제가 낮방송이라도 잠깐 했었고. 또 어떻게 또 괜찮게 유튜브 가게 잡혀서 좋았던 것 같고요. 잘 쉬었습니다. 잘 쉬고 왔고 이제 자기 전에 먹는 것과 자극적인 것을 먹는 것을 좀 줄여야 될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위랑 장이랑 운동을 안 한대요 얘네들이. 예, 주인 닮아가지고 얘네들이 운동을 안 하고 또 컨디션도 굉장히 안 좋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건강에 안 좋은 짓은 다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술도 안 먹어. 저는 진짜 다행인 게 제가 술까지 먹고 그랬으면은 40 언더가 아니라 예 조만간에 진작에 무슨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술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방송 아니면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정말 술 안 먹는 거 그거 빼고는 진짜 몸에 안 좋은 거 다 하지. 담배 피지 뭐 잠도 많이 안 자지 거기다가 생활습관 불규칙하지 배달음식 처먹지 몸에 좋을 게 1도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저도 아 이제 진짜 죽음이 가까워져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또 유튜브 커뮤니티나 또 카페에다 올렸던 이제 그 뭐 아팠던 글이나 이런 것들 좀 올리니까 예 엄청 잔소리를 많이 먹었죠. 근데 이제는 잔소리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찐으로 팬들이 걱정을 하는구나 이런 걸 내가 굉장히 좀 느꼈고요. 노숙자도 니 보단 건강하겠다. 노숙자가 나보다 건강하다는 얘기는 신흥비님이 예 개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노숙자보다 건강하지 않겠어요. 노숙자보단 제가 더 건강하죠. 예. 노숙자는 그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 다 달고 드립치고 싶었는데 강퇴당할까봐 못했다. 예, 신정한 댕결 드립치고 싶었다고요. 그거는 신정한 제가 아팠던 그 사진을 가지고. 맥감독이 그나마 운동 시켜주셨는데 돌아오세요. 예? 맥감독이 누구야? 아, 그나마 저 아 저 그분 잠시만. 시작하자마자 싸우고 있어? 어? 뭘 싸워? 싸운 적이 없는데? 죽고 싶으세요? 사나이님? 예. 나 왜 이렇게 왜 이러냐? 이게 나 왜 이렇게 끊기지? 잠시만요. 왜 끊기냐? 프레임이 좀 10프레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프레임이 안 좋네. 왜 끊겨? 그래서 오늘 뭐 처먹을 거야? 잠깐만 저 끊겨요. 여기선 괜찮은데? 잠시만요. 왜 이래? 끊겨.
하셔도 괜찮아요. 잠깐만. 여기서 끊기네. 와 이러네. 아, 끊겨요. 잠깐만요. 왜 이러지? 너무 만졌냐? 안 만졌습니다. 거기 프레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설정 한번 봅시다. 뭐해 형돌아야? 어, 여기 자체가 프레임이 안 좋네 지금. 오, 아니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끊기잖아요. 근데 어. 보는 송출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 써봐. 어이 뭐 이 그 정도 이거 지금 지가 끊겨 막. 대운쿤 드디어 이세카이로 떠나는 거야? 아 잠깐만요. 어이 다 됐는데? 존나 끊기는데? 많이 끊기 여기서 많이 끊기는데 여기서는 별로 안 끊겨. 아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자식아 빡시끼야. 프릭샷이 문제가 많네. 프릭샷 문제야? 그쵸 얘는 문제 없잖아요. 엑세스 프리즌 갈비 안 사줘서 그렇다고요? 아 진짜요 여러분들? 어, 갈비 사드려야겠다. 갈비 안 사줘가지고 예 공격하셨어요 제 컴퓨터를? 잠깐만요. 아이 왜 이래? 아 짜증나. 아이씨발. 아이 뭐야? 아니 이 화면으로 가니까 이 끊기네. 이거 프리샷 껐다 키자. 야 이거 그냥 프리샷 강제 종료하면 되냐? 그럼 방송이 꺼질 텐데요. 방송 종료 안 누르고 대기로 가면 되죠 형님. 그 꾹 눌러보세요. 대기로 가면 되죠. 네. 여러분 오, 한 1분만 기다려주세요. 1분. 야 이거 이상해. 계속 끊기잖아. 이거 봐. 엄청 끊기네요. 여기 나 5프레임 나오는 거 같네. 왜 이러지? 아 나 짜증난다 진짜. 씨발. 뭐가 문제야?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것도 이 화면 이래선 괜찮아. 어 여기서 괜찮아요. 여기 이번에 뭐 이상하게 물려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 여기. 프리샷을 봐야 돼요 이거는. 프리샷? 네 프리샷 저 컨텐츠 이거? 네 컨텐츠 여기 여기 좀 지울 거 지워야 될 것 같은데요? 채팅 장치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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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온도 지워버리고 나 하나 지워봐봐요. 채팅 문제 없고 제노자와 두개조의 돼지털 세카이로 메뉴에 있게 전자냐고 채팅장이죠. 어 이거 이상하다. 이거 한번 다시 잡아보죠. 이거? 그, 잠깐 그거는 화면이잖아요. 캠 아니면 화면 둘 중 하나예요. 선생님 전자는 얘네들 문제 없을 거예요. 어? 아 아니야 아니야. 네 끊기죠. 이것도 끊겨. 이거는 이거 혹시 복사 안 되나요? 씬? 뭐? 이거 씬 이 컨텐츠 씬 자체를 복사 안 되나요 혹시? 안 돼 안 돼. 아니 뭐야 왜 이래? 아 정말 씨발 정말 씨바마 정말 짜증나는구만. 어? 이렇게 아유 씨발 이거를 에어로 꺼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어? 아니 안 된다. 네 걸렸어요 지금. 이거 씬 문제예요 씬 문제. 다시 꺼세요 저. 씬 자체를 껐다 키라고? 토큰이 삭제했다 새로 만들어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씬 자체가 버그 걸린 것 같아. 왜냐면 캠 가면은 문제 없거든요. 여기서 안 끊기잖아요. 마우스 움직여 봐봐요. 안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저 씬에 지금 버그가 걸린 거예요. 이 씬에. 여기에? 예. 삭제한다.
다시 잡아야 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어! 됐다. 갔다. 여기 문제 없어요. 여기서 문제 없어. 문제 없어요. 새로 하나 만들면 돼요. 그럼 이거는 이거 불러오기 안 되나 혹시? 아니다. 그것도 똑같은 버그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 이렇게? 네. 여러분 잠깐만요. 너가 해라. 그러니까 캠부터 아, 안 걸었네 정말 짜증나고. 됐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네가 다 해봐. 아니지 거기서 가져올 거 하나도 없지. 여기 없죠. 전전혀 새로 그러니까 채팅창. 아니 그 복사해 오면 되잖아. 잠깐만. 야 부금이라도 뭐 하나 틀어놓고 해라. 소통하세요. 제가 할게요. 얘 내가 봤을 때 흠이가 만져서 그런 거야. 아 진짜. 깝니다. 세수 세수 지면 강패인가요? 강패 당해졌네. 흠이 꺼야 되지 않나요? 안 하는? 아니 이거 흠이 때문에 약간 일리가 있긴 해요. 재택이 아니었나. 날비야 앞으로 방송 일 지켜서 재팅해봐야 이게 뭐냐. 그래 이게 뭐냐. 네가 지금 뭐 날 쳐다보면 알았어. 좀 그만 드세요. 알았어. 무서워요. PTSD와요. 이거 들면은 이거 지식의 저주다 그러길래 왜 이거 지식의 저주다 그러길래 왜 아는 척 해요. 여기로 잡혔네. 뭐하냐? 아니 뭐해? 예? 아니 아니 모니터 세 개를 잡으면 어떻게 해? 아니 버그 걸렸어요. 버그 방금 그거 얘를 잡아야 돼. 지만도 잡 이렇게 잡지 않아요 이렇게. 아이 정말 진짜 세팅 진짜 윈도우 캡처잖아 멍청아. 아 정말 왜 이러나? 라이프야, 이거잖아. 이건데 형 처음 저걸 안 쓰잖아요. 다시 해보자. 이렇게 안 쓰잖아. 이거 윈도우 아니잖아요. 저거 맞아. 빨리 해. 뭐해? 화면 캡처 맞아요. 화면 캡처예요. 이건 형이 그 조절을 못 하잖아요. 라디아 너에게 화풀이 좀 해야겠다. 일로 와서 해야 되나? 깔. 좀 옮길 수가 없나요? 너 내려오면 안 될까? 그렇게 하면 화면을 잡아버리고. 아 이거 이동하면 되겠다. 오케이 체크했어요. 이거 위치를 조금 내리면 되잖아요. 뭐잉? 뭐잉? 와 진짜 프리샷 이상하게 만들었다. 뭐냐 이게?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좀 위에 좀 내려 이 어디 위 통수가 보여야 좀 이거 끌고 내려. 이씨. 라디아 노래라도 틀고 세팅해라. 노래 나오지 않나요? 노래 나오고 있잖아. 네. 그 두 번째 게 맞아요. 형이 쓰는 게 두 번째 거예요. 받아버리잖아요 이렇게. 와. 그냥 핸드폰 셀카로 방송이야. 이게 뭐냐 다 같이 세팅하는 걸 봐야 하냐. 이거 맞지? 아니 PC 화면 캡처예요. 됐잖아. 모니터만 잡았잖아. 됐잖아. 근데 이걸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아 이거 화면 캡처구나. 네. 아 야, 이거 나 답답해 돌아버리겠네 이거. 저 돌아버릴 것 같아요 지금. PC 화면 캡처 눌러보세요. 누르고 여기 눌러보세요. 여기 잡으면 되고 지 맘대로.
잠대 위통수 여기 위에 올라가 있나 봐요 이렇게. 됐잖아. 오케이 됐다 떴다 이제. 어 이걸 띄우려고 그랬어요. 된 거예요 이제. 됐네. 이제 해봐. 자 그리고 얘를 안으로 밑으로 내려야지. 일단 내려야지. 이거 하고 맨 밑으로 내립니다. 그렇지.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얘 크기도 여기 콘텐츠 금지인가요? 나방 투명했었다. 여기 크기도 바꿔줘야 됩니다. 어 야무지게 좀. 뭐하니? 지금 크기 만지는 중. 아니 이게 원래 내 머리 위에 와 있잖아. 크기 좀 이거 비율 이 정도 되겠다. 아니 뭐해? 비율. 아니 비율 만지고 있잖아요 비율. 안정하겠네. 아니 원래 이랬잖아 그냥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 줄어드는데 왜 자꾸 그걸 자꾸 저기 하고 있어? 원래 두 줄이었어요 두 줄. 어 됐지. 또 뭐해? 이게 뭐야? 이게 전자냐? 네 전자냐. 오케이 다 됐잖아. 끝났어요. 어 됐네. 아까 네. 그거에 보고 오 존나 빠르네. 세팅 끝나면 알림 보내라 18년아. 빠르다 이제. 자 됐어요. 이거 근데 이거는 단축키 없어? 신 변경이야? 아니 무슨 단축키요? 어? 이거 안 되잖아. 이거 또 저기 스트림덱에서 또 잡아줘야지. 그만 끝나요 여러분들. 다 했어요. 예. 얘죠? 얘 맞아요? 아니지 이걸 눌러야지. 아 그거예요? 이게 지금 동작이 보자. 내일 보자. 컨트롤 알트 돈. 예? 알트 돈. 여기서 잡아야 돼요. 단축키. 어. 컨트롤 알트 돈. 어. 끝. 됐어요. 이거? 얘는 상관없어요. 끝. 연장 방송하라고요? 연장 방송이요? 집에 뭐 몽키 스패너나 뭐 망치 같은 거 있어? 연장 들고 방송하라는데? 일단 이걸로 하시고 일단. 어. 연장 방송. 아주. 예? 대전 노재민의 식대 지성이. 그걸로 네 머리 구려쳐. 고정만 댕기열 4명이나 해라. 네. 오늘 어디까지 했죠? 여러분들? 와 존나 재밌노. 어디까지 했죠? 카페. 아 맞아. 아 맞아요. 네. 그래요. 이게 진짜 한 게 없는데 뭘 어디까지 해? 네. 2단계 메이저 융업. 이날이 일요일이었죠. 이날 일요일. 예. 네. 일요일. 어 맞아요. 무슨 이날부터 해가지고 좀 쉬었는데 아 정말. 야 이게 크로마키 옆에. 어. 이때 그럼 다음 주 월화도 쉴 거임. 근데 그 쉬는 거에 왜 우리가 이렇게 항상 그 대립을 해야 되고 왜 그러는지 전 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고 싶어요. 좀 진지하게 좀 물어볼게요. 제가 어 쉬고 싶어 하신 게 아니라 제 방송의 휴방의 사유는 천재지변 그리고 건강상 그리고 가족 요 세 가지 아니면 전 안 쉬어요. 아세요? 그 방송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개소리 시작하네.
주방은 당신 좆대로 하시고 방송이나 집중해주세요. 10대지 세기야. 그쵸, 이게 맞죠. 신흥비님 말이 맞죠. 예.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솔직히 툭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아, 좀 진지하게 얘기할 거니까 반말할게, 얘들아. 왜 수요일마다 항상 분위기가 안 좋은지 나 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야? 예. 내가 수요일 얘기한 거는 매주 월 화를 쉬니까 하는 얘기야. 내가 오늘 목요일인지 몰라? 매주 수요일마다 이게 예? 아이 정말 이 전자는 또 안 들리냐? 응? 야 왜 게임 시 벌려나 아플 땐 쉬고 산소 호흡기 찰 때까지 방송 해달라고 재수 주원하게 억눌려나. 몰랐지? 오늘 아니에요. 오늘 저기잖아요. 오늘 그거잖아요.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아픈 거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달라. 내가 뭐 쉬고 싶어 쉬겠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뭐 내가 아파서 쉬면은 나 손해예요. 여러분들 손해가 아니라 나 손해, 나 손해. 예. 지던가 말던가 주접 그만 싸고 컨텐츠나 시작해라. 예, 내 인생을 관점으로 봤을 때 나 손해입니다. 그죠? 그리고 타임라인 순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그 정말 아팠었고, 예, 그러고 나서. 아, 우리 타은이가 또 300개를 우리 타은이 300개 너무 고맙고. 시청료 낭낭아. 예, 감사합니다. 마라탕도 처먹으면 꼭지 돌려버린다. 예. 그 이날 이후로 마라탕 안 먹어요. 이제 마라탕은 나의 그냥 제 인생에서 마라탕이란 없습니다. 마라탕 때문에 속이 또 안 좋아졌어 갖고 또 병원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고 아 이거는 본 별걸 다 찍었네. 네. 그리고 예, 어제 여러분들 보고 예. 그리고 오전에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정말 예, 바이크를 탔죠. 그 월미도 가가지고 배 태워갖고 예, 영종도 다녀왔습니다. 영종도 영종도 갔다 왔고요. 12시 지나 안 지났잖아요. 오늘이죠, 오늘. 오늘 영종도 다녀왔어요. 가서 배 태워서 이게 월미도에서 영종도 가는 게 한 시간마다 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 영혼의 단짝, 예, 형광개이랑 야무지게 다녀왔습니다. 예. 오묵하게 또 둘이 다녀왔냐고요? 그럼 누구랑 가요, 제가? 제 뒤에 누굴 태우죠? 아, 근데 영종도는 진짜 괜찮더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갔다 올 때. 이렇게 해갖고.
못 보여드린 사진은 여기지롱. 예.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그 칼국수인데 영종도 가가지고 그 칼국수 해물 칼국수 1인분에 15,000원이더라고요 요거 3만원짜리인데 아주 저 좋았습니다. 정말 예 맛있었어요. 해산물 더워지기 전에 해산물 많이 먹어두는 게 좋죠.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사진 한번 싹 찍고 배 태워서 왔어요. 예. 1대 뽀삐, 2대 뽀삐. 예. 왜 기분 좋나 울고 그러세요? 뭐 뜻하신가? 왜 기분이 울적하신가 봐요? 아, 저 고양이 먹는 사람 다 죽 같은 거. 필터 씌운 거예요. 예. 아니 뭐 우는 필터래. 저게 그 유행이래. 예. 유행일이야. 야 뭐 이런 뭐야? 안녕하세요 커튼이 청. 오 너무 길어. 뭐 제가 정치 성향이 우파 성향인데 문재인 전광판 사진 올리면서 허허허 하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댓글을 막지 않아 불량 유저 신고 게시판에 신고를 먹어 15일 정지를 먹은 이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파인데 정말 문재인이 싫습니다. 사실상 카페 이용 수칙을 사전에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그러하나 뭐가 어쩌고 저쩌고 지랄 연병을 하세요. 아이 정치글 안 쓰시면 되죠. 왜 굳이 카페 가서 정치색을 드러내세요. 하더라도 댓글만 막으면 되거든요. 그 쉬운 걸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 그 결론적으로 댓글을 안 막았어? 네, 정치글은 댓글 막아야 됩니다. 정치글은 댓글을 막아야지. 안 그러면 그 안에서도 투기장이 될 텐데 분명히 내 팬분 중에서도 좌파도 있고 예? 좌빨이, 우빨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더 이상은 나는 그 정말로 그 우리나라가 이제 화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 좌빨이와 이 우빨이가 예, 서로 합쳐서 화합을 하자. 얼마나 이 문재인 5년 정권 동안 이렇게 하면 제가 또 우빨이가 되나요? 예. 너무 이 세대 간의 갈라치기. 예. 성별의 갈라치기. 좌태훈. 그죠? 그래서 이제 좀 화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예. 화합 좀 합시다. 응? 오빠 좌빨 하고 싶다. 네? 무슨 소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보빨이라고요? 전 보라색과 빨간색을 좋아하긴 하죠. 형 오늘 먹방 할 거야? 근데 채팅을 조금만 순화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 진짜 좀 적응이 안 되네요. 제가 4일 동안 일반인 모드로 살다가 인방판으로 오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들 더러운 채팅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예. 채팅을 좀 이쁘게 쳐주시면 안 될까요? 나 좀 무섭네요 여러분들. 예. 음지 방송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지 내가 뭐 여러분들 존댓말 꼬박꼬박하지 어? 내가 뭐 나쁜 말을 씁니까? 뭘 합니까 여러분들처럼 반사일. 난 팬들이 갈비를 안 사줘서 그렇다고. 갈비를 안 사줘서 미친 듯. 근데 그 정말로 배운 거
아니야. 제가 이번에 정모를 해보고 나서 느낀 점은 4일간만 못 보니까 스트레스 쌓여서 그래요 개시돼지 새기야. 아 그쵸, 우리가 4일 동안 못 봤죠. 저도 4일 동안 아니 저도 얼마나 방송하고 싶었겠어요.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자면은 나 손해예요. 예. 방송 안 하면 누구 손해 갔느니? 나 손해다, 나 손해. 나 손해라. 어? 그래서 뭐 진짜 그런 프레임도 우리가 이제 또 화합을 해야 돼. 우리도 화합을 해야 돼요. 예. 알겠죠? 이게 무슨 말투냐고요? 이거 그 우리들의 블루스 말투예요. 제주도. 예. 나 형이 손해 보는 거 정말 싫어 절대. 마. 나 손해라. 어. 아이고 너구리. 아. 너구리. 너도 느꼈구나. 형님 어제 영화 형이 당황하는 거 느꼈지. 제 친구가 그래도 영화관 가고 방송 키고 이제 당황해갖고 약간 좀 패닉 왔었을 때 옆에서 와가지고 보필을 아주 잘해줬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 눌러주고, 예? 가서 나 영화표 뽑을지 몰라. 병신처럼. 야 이거 어떻게 하니?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가르쳐줬어요. 예. 일일 따까리라니. 따까리라니 팬한테. 이게 무슨 소리야. 예헤이. 너 입맞이? 예, 도착하셨어요, 이상해? 그래도 전 형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가자. 몇 살이야? 25? 어디 갔어? 실린동에 갔어. 실린? 네. 와, 나 진짜 이때 나 너무 깜짝 놀랐어. 어, 한 명도 왜 없지? 난 여기 위에서 수십 명의 팬들이 우! 코트 형! 야! 할 줄 알았는데 이 슬픈 눈 보여요? 아니, 단 한 명도 없어? 당황한 거 보이죠? 망상놀이. 아니, 펑펑 비었는데? 아이씨. 예매 잠깐만. 회사 열기를 띄워. 키오스크. 아 니 참 잘 돼 있다. 야 이거 너 할 줄 알아? 이거 어떡하냐? 간다고 구라쳐서 미안하다 대웅게이야. 바코드를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 이거 바코드 있네. 모바일 티켓. 형님이 바코드. 시청자 영물카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오, 야 좋다. 평일이라 그런가 본가. 어서 예. 아무튼 이제 이러고 이제 영화 시작 전 이게 몰카가 아니었네. 저 눈 보여. 영화관 하나 통째로 빌린 거야? 이름 쓸 댄스네. 코트 키 왜 이렇게 크냐? 아 지금 보니까 또 눈물 날라 그러네. 아니 영화를 봤거든. 근데 내 왼쪽에 이제 여자애 한 명, 남자애 한 명, 그리고 콧박이 커플이 있었어. 그래서 오른쪽 자리가 한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뭐노 이러고 있었어. 예, 이 자리. 왜 자꾸 천천히 해야 되냐? 이 자리, 이 자리. 6번 자리. 근데 정장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이런 비행신. 같은 생각이야? 어. 그래서 아, 굉장히 좀 서운했어. 서운하고 좀 그랬는데 영화 딱 시작한 게 나한테 오른쪽 자리지. 영화 딱 시작했는데 리우리운 갈치 정도. 어, 어떤 키 큰 미팅 환상의 조합이었다. 어, 되게 키 큰 어, 긴 생머리를 한 어떤 여자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내 왼쪽 무릎을 팍 치고 내 옆에 딱 앉은 거야. 팝콘이랑 콜라를 들고. 어? 뭐지? 이랬는데 설마 코스니? 오빠 안녕하세요.
이거 좀 들어주시겠어요? 어디서 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팝콘을 들어주고요. 예. 그러고 와서 이제 둘이 같이 팝콘 이렇게 먹으면서, 아유, 그게 정말 그 시간은 너무 좋았어요. 네. 어, 왔네? 리나 있네? 어. 뭘 니가 안 그래? 아니, 니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같이 팝콘 먹으면서, 예, 영화를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근데 그 범죄도시 2 재밌던데요? 네. 고승이 갈비 사줬어? 갈비는 신도들 데려간 목사냐? 갈비는 제가 다음 영화 정모 때 한번 꼭 사드릴게요. 그냥 그때는 내가 경황이 너무 없고 랄프도 없고 흠이도 없고 해가지고 혼자서 방송 세팅하고 준비하고 가고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차도 없고 그 상황에서. 그래서 다음 영화 좀 괜찮은 거 우리 보고 싶은 거 하나 있으면 그때 또 오전 조조로다가 9시 15분 요쯤으로 해서, 네, 첫 영화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때는 제가 아예 식당이랑 이런 거 다 예약을 해놓고 갈비, 예, 대접할 테니까 그때는 꼭 나오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엉생이라니. 아, 엉생 같은 그런 고기는 제가 제공하기 좀 그렇죠. 아무래도 면이 안 살지. 국내산 말고 국내산 왕갈비로 부탁해요. 아니, 명륜 진사 갈비로 제가 대접을 할게요. 아니면 임창정의 대단한 갈비. 예. 둘 중 하나 여러분들 알아서 고르시고요. 갈비로 친구 사네. 엄대엄이야. 건빵도 껴주냐고요? 올려면 오세요. 뭐 솔직히 근데 건빵이 정모에 나온다? 난 잘 모르겠는데. 과연 나올까? 어, 정말 갈비를 얻어먹으려고 오는 게 아닐까? 건빵이 온다면? 맞죠? 진짜 배가 존나 고픈 거야. 고기가 먹고 싶은데 수중에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빵이 정모에 나온다. 이건 이제 그냥 고기 처먹으려고 하는 거죠. 예. 월미도 히치님 감사합니다. 와서 구석에 찌그러져서 먹어라 건빵마. 펜가입 확인하고 얼마나 쐈는지 다 확인해봐. 아이, 그거 건빵 가면 면박 줄 거야. 아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리고 다음 정모 때는 블랙리스트가 한 명 있어요. 예. 재방송 최다 출연자 팬인 한신이. 근데 우리 정모에 안경 쓰고 나와? 한신이는 이제 그 블랙리스트입니다. 예. 학교를 째고 온다? 이거는 교육상의 조치가 않아. 평일날 학교를 째고 정모를 나온다. 이거 너희 부모님이 알면 내가 욕먹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어디 고등학교 3학년이 지금, 어? 학교를 째고 오는 게 어딨냐 임마. 이 자식아, 형이 그때 뭐 저 사람들 많고라고 얘기 안 했는데 너 뭐 인생 조질라 그러냐 너? 너 방송 보는 시간도 좀 줄여.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에 왜 금지 방송 클래스 키우키우키우. 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네 나이 때 성 지우고 갔어. 너 그렇게 되고 싶니? 아, 너무 까지 말고. 다음번엔 주말에 해. 아니, 내가 봤을 때 그리고 한신이는 뭔가 좀 저 나중에 한 자리 하고 싶나 봐. 아, 왜냐면은 그날 이제 애들 이제 커피 마시고 다 빠이빠이 했잖아. 근데 그때 이제 좀 레오게이 내 머리 만져주는 그 친구 있잖아. 레오게이, 레오 바버샵. 우리 레오게이가 데려다 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 레오가 왔어. 와가지고 이제 출발하려고 형님
뭐 준비되시면 오세요. 그래가지고 어 알았어 이렇게 하고 이제 애들한테 얘들아 갈게 하는데 갑자기 한신이가 오더니 어 저분이 레오게이예요? 어 아 인사 좀 하고 올게요. 네가 왜 인사를 함? 아니 나 진짜 한신이 좀 약간 가가지고 굳이 가서 또 인사하고 아 안녕하세요 예 저 한신이라고 합니다 예 방송에서 잘 봤습니다 예 뭐 이러면서 뭐 인사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 굳이 저렇게까지 싹싹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좀 그래서 나중에 한신이 내가 봤을 때 어 한 자리 하고 싶나 봐. 목이 색이었네. 블랙 너차 기억이여. 어? 아니 존나 웃기더라고 한신이 저렇게 하는 게. 그래서 얘가 귀엽기도 하고 적당히 해라 큰 고통 준다 너 진짜 큰 고통 닉네임이 큰 고통이네. 작은 고통도 있나? 그래서 한신이 고등의 오른팔 자리 다음에는 저 뭐야 학교 째고 오지 마. 다음에는 학교 째고 오지 말고 학교 뭐 다 하고 그러고 와라. 주말에 했으면 참 좋긴 하겠지. 근데 주말에는 제가 안 할 것 같아요. 주말에 사람도 많고 일반인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니 근데 뭘 이렇게 영화 보러 아침에 그 아침에 50명이나 예매를 했을까? 고정 고강 하나로 충분하다. 그래서 뭐 총 한 10명 정도 온 것 같은데 뭐 이게 처음이라 그러지 다음에는 우리 저 많이 오실 거라고 믿고요. 많이 안 와도 돼요. 오히려 다음에는 제가 갈비를 살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예 즐겁게 오시면 참 다음에는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이리도 있어. 마이리 오늘 왔니? 어 왔구나. 어 그래 대화 많이 못 나눠서 좀 서운했지. 어 다음에 좀 대화 좀 많이 하자꾸나. 어. 다음에 마이리는 저 뭐야 나올 거면은 옆자리로 이야기해 줄게. 마이리 알았지? 어 많이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그리고 4월달에 이게 사진이 찍혔더라고요. 예, 잠수교 갔던 날. 하, 정말 멋있다. 인생샷 하나 건졌다. 어우, 존나 이쁘다. 잘 찍었다. 아니 이거 찍은 분 누구예요? 나 저기 그 인사라도 드려야겠네. 어. 날비 헌터. 그 이거 인스타그램에다가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 사진 찍으신 나 이날 기억이 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와 저 사진 보니까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배트맨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날 잠수교를 갔었는데 이제 이날은 방송 안 하고 갔던 날. 어 잠수교를 가는데 거기서 이제 누가 사진을 막 찍더라고. 이제 패닝샷 찍는 날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존나 멋들어지게 딱 이제 그 포지션 해가지고 쫙 이제 가고 있었는데 사진이 안 올라오는 거야 바튬에. 그래가지고 아 뭐야 이거 언제 올라와 그랬는데 아 이게 좀 사진이 망했나 보다 했는데 그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리셨다고 하더라고. 너무 좋았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마워요.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네. 간지난다 진짜. 네. 저거 안개등 BMW 거 순정이라서 불법 아니에요. 예. 그 뭐 저도 모르면서 뭐 불법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하시면서요. 제가 불법이란 말에 굉장히 좀 예민합니다. 예. 알겠죠? 불법이 죄냐? 죄죠. 불법은 죄죠. 불법만큼 예? 크나큰 죄가 어디 있어요? 사회적인 죄. 어 이근 아저씨 저기 했다더만 그 다쳐갖고 한국 들어온다더만. 그 아저씨도 불법이야. 아 그래
김세론 씨 맞죠? 아, 저 아저씨 나온 사람. 예, 그 어, 나이도 한창이고 이제 딱 성인 돼가지고 어? 배우로서 연기자로서 날개를 잘 피나 했더니 그것도 잘 컸어. 그래가지고 국내에서 수술한대. 그러니까 음주를 했다 그러더라고. 음주를 왜 하노? 음주를 왜 했나? 예. 그 불방 영상 봤어요. CCTV. 무면허를 왜 하나라고 하시겠죠? 예. 그러게요. 무면허나 음주나 예. 종이 한 장 차이 아니겠습니까? 뭐 어쨌건 근데 저는 처벌을 안 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공표 드리겠습니다. 예. 처벌 안 받았어? 개꿀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안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호빵 저뚜기 덕분에 코숙이 됐어요. 늦은 나이지만 열심히 시청할게요. 응원합니다. 웃음 많이 주세요. 아, 네. 왼쪽에 앉았던 친구야? 둘이 1년 그 커플? 어. 그래, 그래. 어. 다음에 오지 마. 커플은 오지 마. 알겠지? 정말 내 옆에 리나 게이가 앉은 게, 리나 게이 아니었으면 정말 나 속상할 뻔했어. 리나 그 초콜릿 잘 먹었다잉. 어 다음 정모 때도 나와. 아 코빠기들한테 집에 가야 된다고 하고 코순이들한테 야방하자고 하는 거 레전드였다고. 아 그냥 던진 거지. 내가 그날 어떻게 저 코순이들 뒤에 태우고 어떻게 그렇게 저 방송을 하겠습니까? 그냥 한 말이지. 예. 그리고 코빠기들이랑 무슨 방송을 해? 아니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잖아. 냉정하게 얘기해서 코빠기들이랑 뭔 방송을 해? 어 맞잖아. 코빠기들아 그냥 눈치껏 좀 집중. 아니야 눈치 준 적은 없고. 어 조개잡이. 아 오늘 영종도를 또 갔다 왔고 이제 정말 제주도만 남았다. 아 제주도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싹 가겠습니다. 아 근데 인천에서 배 한번 태워갖고 가는 게 너무 비싸. 어떻게 한번 가는데 24만원이나 주라 그러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예 너무 비싸. 왕복 50만원이야 최고가 항공 저기 하고 가서 렌트해도 그 돈은 안 나오겠다. 개창렬이야 진짜. 배에다가 24만원 달라고 그런다니까. 맞아요 그게? 어 너무 비싸. 오 가격 너무 큰 고통이고.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제주도를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있어요. 그냥 다음 정보 코숭이들로만 부르면 안 되냐? 굳이 코빠기들 보고 싶진 않다. 에이 코숭이들만 영화관 오는 정모? 세상에 그런 정모가 있어? 그런 야 그러면 방송각도 잡히고 진짜 좋긴 하겠다. 아 존나 행복할지도? 아 진짜로? 존나 서운하다. 이러니까 하면 안 돼. 서운하대. 서운하대잖아. 에이 됐어. 된다 조직들도 불러라 그냥. 이런 비응신 같은 형기죠 그냥. 지금 태국 다녀온다. 코마기들은
고수미들만 모아서 자동차 극장 가자. 너무 비싸지. 24만원이야. 24만원. 주말에는 26만 4천원. 이 새끼 관리했네. 이런 이런 비행시 제주도 한번 다녀오고 싶긴 해요. 예, 제주도 한 바퀴 싹 돌고 싶긴 해요. 배기량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 다음에 그래서 이번 달은 좀 그렇고 다음 달 초에 제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볼게요. 그 계획을 한번 짜볼게요. 제주도 발이, 제주 발이. 근데 거기를 또 코순이랑 함께 간다? 이거 그 물건인데요? 이건 진짜 야무진데. 형 진짜 도라이야? 왜 그래? 어? 뭐가? 이런 비행신 제동명 리나 게이나 짐 미리 싸놔. 아 리나는 안돼. 리나는 얼굴 나오기 싫대. 여자를 포기하면 인생이 다채로워집니다. 된장통 야무진 고순이와 제주도 1박 2일. 아니 그나저나 그 농노 형님 저거는 언제 가? 이번 달에 가는 거 아니었어? 약속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한번 커넥션을 해볼게요. 아니 농노 형님 저 뭐야 저 언제 그 저 코스열에 한번 또 맛봅니까? 유튜브 촬영하러 한번 또 가야지요. 예. 이번에 저 뭐 해산물로다가 뭐 이렇게 야무지게 뭐 준비해 주신다고 그랬더라고. 저 아직 갈비뼈 안 떴어요. 아직도 형님이 늙어서 그러신가 봐요. 갈비뼈가 붙었어도 진지게 붙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갈비뼈가 안 붙었네. 예. 빨리 좀 붙지. 그래야 내가 맛있는 음식 먹는데. 장난이야 장난. 예, 웃자고 한 말입니다 형님. 아 이제 빨리 저 캐치하십시오. 예. 이런 비행신 캐치하십시오. 아니 전에 했던 거 있잖아. 그 미슐랭 가이드 마냥. 형은 살쪄서 그래? 이게 다 형님이 갈비를 안 사줘서 그렇습니다. 그놈의 갈비. 지지 않고 일하다 보니 잘 안 붙네요. 전복 내장 삼계죽은 아침에 보냈습니다. 아이고 랄프야. 네. 받았어? 전복 내장 삼계죽을 보내셨다는데? 아침에 보내셨는데 제가 아까까지 확인했을 때 아무것도 안 왔었거든요. 아 그래? 그럼 그건 누구한테 간 거지? 어. 아 이거 유튜브 쇼츠 보는데 이 컨셉 존나 신박하더라. 잘아야 먹었냐? 없습니다. 바퀴벌레 헌터가 나왔어. 딸배 헌터에 이어서 바퀴벌레 헌터가 나왔어. 이건 진짜 바퀴벌레 헌터야. 대박 아니? 어? 아니 씨발 맨주먹으로 바퀴 터질 때 소리 들었어? 어? 저게 상남자 아니야? 랄프야 너 저거 가능하냐? 저는 한 방에 죽이죠. 비읍 진짜 사정 없이 되네. 어이가 아니 아니 저 채널 존나 웃기더라. 쇼츠만 있는데 몇 개 영상 몇 개 없어. 진짜 큰 바퀴 볼 때마다 영상 찍는 거야. 와 주먹으로 그냥 찍어갖고 죽여버리더라고. 자기 손에 다 묻는데.
속이 뻥 분도가 보인다. 그러니까 존나 신박하더라고 저 채널. 바퀴벌레 언더. 아 그리고 저기 뭐야 오늘 뭐 영상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오늘 뭐 올라갔어요? 오늘 저거 월말 결산 올라갔어요. 아 월말 결산. 네. 월말 결산 좋다. 야 30분짜리네. 집에 바퀴가 얼마나 나오길래 그걸로 쇼츠를 찍냐? 아니 근데 월말 결산이 왜 아니 딜레이가 좀 많이 됐어요. 이게 맞아? 영상 그 작업할 그 저기 분량이 좀 있다 보니까. 야 어떻게 4월 월말 결산이 5월 말에 나오죠? 아 뭔 채널이 이래? 이것이 바로 코티브입니다. 아 이거 진짜 알바야. 그 콧박이 중에서 편집자 지원하고 싶은 친구 있어 보이던데 그 친구랑은 좀 되게 얘기 잘해봤니? 네, 그 친구한테 숙제를 내줬습니다. 네. 그 친구 몇 살이야? 나이는 안 물어봤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미성년자로 알고 있는데 잘하더라고? 아니 쇼츠용 그거를 만들어서 카페에 올렸는데 잘하더라고. 드디어 이제 문단에서도 왔네요. 내용은 그냥 카피카피라 없는데 이거 좀 보내달라 그래 이제.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아 그래? 받았어요. 이런 것도 딱 만들었고 하더만. 30분이면 만듭니다. 30분이면은? 네. 아, 너 왜 안 만들었어? 예? 응? 미성년자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친구 보니까 아 편집자 한 명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영상이 너무 쌓여있어서. 네 그래서 일단 그 숙제를 주고 그 영상을 보고 좀 토대로 장래희망 코튜브 편집자임 콩순이. 그리고 보니까 내 유튜브 채널에 관심이 많아. 지금 유튜브 대문에 한 주마다 추천 영상 걸어주면 안 됨? 이런 거 잘할 것 같아. 얘 맡기면은 뭔가 되게 열정이 존나 있어 보인다. 열정이 기운. 이 편집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편집자는 다 필요 없어요. 열정이 제일 중요해요. 열정이? 열정과 낭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열정이 진짜 중요해. 정육수 100만 찍어야지 시바거. 그래서 페이도 열정으로 좀 주고 싶네요. 장난이고, 아이 당연히 많이 주죠. 당연히 많이 주죠. 제가 뭐 편집자 그 저거로는 한 번도 뭐 이슈가 없었었기 때문에 저는 줄 건 줘요. 절대적으로. 왜냐? 제가 그런 걸로 이슈가 터진다? 그러면은? 진짜 좋대요. 예. 진짜로. 혁이? 혁이가 왜? 혁이 잘 하고 가고 잘 인사하고 갔는데 뭐가 문제야?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침 무슨 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또 이렇게 채팅창에 올리면 기분 나쁘죠. 예. 왜 억까하십니까? 예. 억까하지 마세요. 막 편집자랑 트러블 없었어요. 뭔 트러블 있어 편집자랑? 편집문 사태 말하는 거 같아. 편집문 사태는 그건 그 놈이 미친 놈이지. 그 다른 편집자로 다른 학구 채널에서 편집 일을 하고 있던 놈이 양다리 걸쳐갖고 우리 쪽에 왔어. 와갖고 이제 지원을 하겠대. 그래가지고 일을 갖다가 해가지고 줬는데 지 혼자서 잘못 받아들이고 한 15명이 지원을 했는데 한 명이 미친놈 마냥 갑자기 뭐 인방겔에 글 쓰고 편집문에 글 쓰고 하면서 모함이었지 그거는. 예. 그래가지고 내가 편집문에다가 그냥 나라는 거 까고 그냥 올려버렸잖아. 이딴 식으로 하지 말라고. 쥐뿔 능력도 없는 병신 새끼가 이거 편집 할 줄도 모르는 새끼가
내 정도 실력이면은 어 보겸급 채널 편집 실력은 된다 이러면 나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채널에서 하나 쓱 봤더니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채널, 그냥 거의 정말 초등학생들도 할 만한, 우리 엄마 시켜줘도 우리 엄마도 한 시간이면 배울 만한 그런 편집을 해가지고 어 거의 뭐 40대 50대 아줌마 아저씨들 그 산악회 그런 저 네이버에다 카페에다 올릴 만한 그런 뭐 어 정말 촌스러운 디자인의 편집을 하면서 우리 채널에다 지원을 했었던 거야. 미친놈이었던 거지 걔는. 걔네가 오히려 역풍 쳐맞고 나한테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그러고 그 채널에서 잘렸잖아. 그거는 트러블이 아니라 그건 미친놈 만난 거야 내가. 거기서 더 까발렸을 수도 있는데 그냥 냅뒀지. 아, 그나저나 저 뭐 좀 휴방이 길었네요. 5월 20일 벌써. 제가 이제 저 4일 쉬고 3일 쉬고 7일 쉬었네요. 7일 지금 20일 동안 7일을 쉬었다. 그러면은 20일부터 이번 달 말 며칠까지 있지? 31일까지. 5월 31일. 7일 쉬었으니까 일주일하고 8, 9, 10, 11. 11일 동안 노휴방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좀 여러분들의 만족 수치가 좀 많이 올라가겠죠. 예. 만족도가. 그죠? 11일 동안 노휴방? 야, 이건 정말. 예. 너무 좋겠다. 정말로. 제 방송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낙인 분들한테는 그것만한 예. 그것만한 선물이 없죠. 지릴지 무슨. 아, 우리 타은이 너무 고맙다. 그래도 좀 쉴 땐 쉬어. 근데 안 할 거잖아. 비용실려나. 아니, 노유방 안 돼. 응, 압니다. 누가 한대? 형님 편집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래 콩순아 너 웬만하면 같이 일하자. 어 우리 느슨해진 코튜브에 너라는 긴장감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나 우리 편집자도 존나 맘에 안 들어. 어떻게 4월 월말 결산이 씨발 5월 20일 날 야 업무적인 얘기 나중에 하자 개새끼들아. 너네 진짜 혼 좀 나야 돼. 어 요즘 안 혼냈더니. 팬가이 고맙습니다. 콩순이 몇 살이니 너? 형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도 휴방이지? 코스라이팅 원. 콩순아 도망가 제발. 고2? 고2 색도 못. 큰 기대하면 안 되겠다. 큰 기대하면 안 되겠네. 팬가이 고맙습니다. 고이면 경험이다 생각하고 열정 페이로 굴려야지. 뭔 소리야? 고이다. 고트 방송 특유의 디벳 감성을 잘 살릴 수 있을까? 그러면은. 콩순이제는 그 알바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주일에 영상 두 개만 뽑자. 넌 딱 두 개만 맡길게. 당장 시켜 그냥 랄프야. 숙제 주지 말고. 그거 그대로 이제 그 첫 저 숙제 그거를 기점으로 한. 아니 영상 건당. 네. 영상 건당 하나에 뭐 저 뭐야 그렇게 주면 되지 여러분들. 건바이건으로 주면 되지. 진짜 열정 있는 애들이면은 자기 포트폴리오가 쌓였을 거야 코트야. 저거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 너 팬으로서 만든 팬 영상이지 팬메이드 영상일 뿐이지 뭐 그렇게 뭐 대단한 편집을 기대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네. 어 그 하지마. 저 말이 맞다. 하지 말아라. 저 말이 맞아. 예? 난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예? 어? 왜? 아니 근데 잠깐만 장래 희망이 코튜브 편집자라 그랬는데. 너 노랑이야? 일단 보고는 해야죠. 그래 그래 아,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걸 일단은 마무리는 해봐봐. 네, 성장 가능성을 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유망주를 키워가지고 다른 좋은 대형 채널에 보내는 약간 그런 그렇지. 중간 다리 역할이야. 맞아. 축구로 따지면 이제 우리는 서정무 축구교실이야. 기본기를 우리 채널에서 다 잡아놓고 잘 크잖아?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다른 대형 채널로 가. 아약스가 뭐야? 고맙습니다. 아 셀링클럽이야? 네덜란드 리그 축구팀이야?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인재들이 막 나오고 그래? 아 진짜? 나는 허정무 축구교실 나왔는데 나 어렸을 때도 아약스로 갔으면 내가 축구 선수 됐었을 텐데 말이야. 그게 아쉽네. 허정무 축구교실 뭐 했냐고? 축구 장비란 장비 비싼 장비는 다 저기 등 떠밀려갖고 부모한테 사달라 그래갖고 비싼 장비 다 사고 그러고 이제 주전자에다 물 날랐지. 예. 아픈 과거야. 쌈배한테 빌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합시다. 아이고 우리 똥무공이가 백식고개 이야 우리 또 티소울 세븐이가 백식고개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저 뭐 담배 필 때 저게 좋아 근데 저거 받자고 내가 담배를 못 끊고 있어. 풍 때문에 담배 핀다. 에. 그러게 아니 뭐 채팅 근데 나는 뭐 사실 뭐 채팅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 혼자 잘 떠들기 때문에 채팅 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예 혼자 야무지게 떠들게요. 예. 아 나 근데 진짜 얼리고도 방송 가능해. 나 진짜 얼리고도 방송 가능하다. 난 진짜 이 재능만큼은 있어. 해보라고? 싫어. 싫어. 근데 나 휴방 동안 제가 하는 건 자유로 하는 거라 압박감 없다. 우리가 진짜 채팅 안 쳐야지. 제가 쉬면서 담배를 진짜 안 폈어요. 하루 동안 아예 안 핀 날이 있었어. 그 담배가 확실히 방송하면은 좀 많이 피는 것 같고 발이 나갔을 때 좀 피고 그때 아니면 저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담배 잘 안 펴요. 담배 진짜 맘 먹으면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대도 안 폈어. 쉴 때. 방송할 때나 담배 피는 것 같지. 그 여러분들도 뭐 알바나 일을 해보면은 담배 피는 사람들 그때 이제 잠깐 쉴 때 나와서 담배 쪽을 안 자고 담배 한 대 피고 그게 약간 로망이잖아. 우리 편돌이 게이들은 다 알 거야. 편돌이들은 다 알 거야. 그게 로망이거든. 아, 방송이 일이죠. 그럼 방송이 일이지 뭐 취미입니까? 이거 먹고 살자고 하는 거죠. 예. 에? 할 줄 아는 게 방송뿐 아닌가라고 돈매우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그럼 돈매우님 뭐 할 줄 아시는데요? 당신이 할 줄 아는 건 뭔데요? 싸가지 진짜 없으시네? 에? 너 닉네임 통매운이지? 어? 너한테 블랙 당해갖고 너 지금 돈매운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너 부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안 보는 것 같아요. 다 알고 다 봅니다. 진짜로. 돈매훈님은 불알 만지면서 채팅 치는 거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저 뭐 다음 주 뭐 희망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 다음 주는 뭐 진짜 뭐 여행 방송이나 한번 하죠. 예. 다음 주는 뭐 여행 방송 강릉으로 하루 뭐 갔다 오는 걸로다가 예. 여행 방송 한번 할게요. 그러면 휴방이 아닌 거잖아요. 예. 그죠? 코순이랑 가면은 좋죠. 가면은 좋은데 누가 가겠어요? 이인이라는 그 끝판왕이 아무래 갖고 나오기 참 그럴 텐데. 예. 이인 이후로는 뭐 예. 수요일 날 아미소라고? 랄프야 맞아? 8월 25일. 5월 25일. 5월 25일이면은 맞네. 월화수 수요일 맞아. 수요일 맞네. 근데 안 올 거예요. 누가 저기 월요일 화요일 날 백수 아니면 힘들지. 아미소 돈 주냐 그러는데 돈 주죠. 돈 안 받고 어떻게 해요. 이번 아미소 때 노래나 한 곡 제가 불러드릴까요? 공방에서. 저도 뭐 MC로서 노래 하나 하면 참 좋을 텐데. 겐진하게 바이크 타고 출근하자. 하지 마요. 저 그래도 저 그거 잘 불렀는데. 저 뭐냐 그 날 닮은 너. 망신 당한다고? 저 노래 폼 많이 올라왔어요 저. 제발 노래 부르지 말라고? 어림없지. 다음 주에 아미소 때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한 곡 제가 딱 불러드릴게요.